지금 보시는 박물관이나 은행 건물로 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맥도날드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주 활기찬 로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약 12시 넘었거든요.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소리, 로마의 색깔, 로마의 느낌, 이 모두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비둘기, 여러분, 짜자잔! 프리비 분수로 여러분을 모셨어요. 예. 프리비 분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동전을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로마의 최고의 분수 중에 분수. 저 맨 위에 상부에 여성 4명 있죠, 여러분.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여신. 봄의 여신은 곡식을 이렇게 봄의 향연을 날려주고 있고, 여름에는 수확된 포도를 들고 있고, 과일을 들고 있고, 예, 세 번째는 아예 수확된 모든 것을 바구니에 담았고, 예, 뜻한 열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덥단 얘기죠. 예, 로마의 여름은 봄은 덥습니다. 두 번째는 예, 뜨끈뜨끈한 태양과 함께 포도주잔을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수확된 모든 것을 들고 있는 여인. 네 번째, 겨울 꽁꽁 에어쌌죠. 사계절의 여신. 그와 함께 펼쳐지는 예, 최고의 아버지와 아들. 바람의 신, 바다의 신. 예. 넵툰. 그 밑에 트리톤. 테마와 함께 바다에서 돌출하는 이 모습, 또 물은 고대부터 풍요와 예, 모든 불을 상징했기 때문에 치유도 상징했죠. 풍요와 바로 치유를 상징하는 양 옆에 신의 양 옆에 보좌하는 모습까지. 아, 여러분, 로마의 트레비 분수입니다. 1732년대 분수고요. 니콜라 살비의 건축의 미를 다시 볼 수가 있죠. 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예, 폴리치아 로마 카피탈레라고 하는
이 경찰들이 가득 메우네요. 관광객이 없지 않지요. 여러분, 관광객이 지금 많습니다. 유럽형 관광객들이 지금 그룹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다 유럽 관광객들입니다, 지금. 아시아인은 저 빼곤 없어요. 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사람들의 미니마켓 말고는 지금 여기 대부분이 유러피언들이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안 되겠어요, 저도. 예, 목이 말라서 안 되겠어요. 저도 제가 즐겨 찾던 바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양쪽 다 이 바는 제가 아주 일만 나오면은 예, 들리는 일하러 나올 때 들리는 곳인데 아모리! 아모리! Come stai? Bene. C'è posto per me? Certo. Dopo due, quasi due anni, c'è posto? Quasi due anni, quasi due anni. Mamma mia. Mo, un po' giretto. Va bene. Fammi vedere. Buongiorno. Buongiorno. Ragazzi! Bella. Ragazzi! Bella. Scusita. 여기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카포, 카포 di capo. Questo è il capo dei gelati, loro capo dei gelati, Ah sì? Loro produttori del gelato, Mamma mia, che fortunata, ma davvero? Il capo è lui. Capo di capo? Gelato, gelato 회사 사장님들이시래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 바의 사장님이시고요. Come ti chiami, amore? Emiliano, cara. Emiliano. Amore, io sono diventato YouTuber. Adesso, sì. Bravissimo. Per questo, amore, sto facendo... 27년 동안 일한 저의 로마 가이드로서의 상실감은 한 1년 6개월 정도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오늘 제가 로마 시내로 내일 모레 한국에 가니까는 로마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로마 시내로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 김에 로마 한번 나가서 로마 냄새 좀 맡아보자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이 트레부니스예요. 트레부니스의 시원한 물줄기도 보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자 라고 해서 왔는데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반갑기도 했는데 바에서 젤라테리아 하면서 바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 극한, 이 팬데믹의 이런 모습을, 좌절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제가 좋아하는 이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여러분 보세요.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게, 예, 리노베이션 완벽하게 해놨어요. 완벽하게 함과 동시에 또 목까지, 예. 저에게 이렇게 만나 뭐 먹고 갈 거냐고. 그래서 스프리츠 한 잔과 피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 맛있는 거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피자에다가 야채, 제가 야채 좋아하거든요. 가지가 듬뿍 들어있는 야채 피자에다가 치즈 올려놓고요. 그 위에다가 훈제 연어까지. 오늘 여러분 저 생일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고요. 지금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는 기대도 할 겸 저도 또 새로운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한번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로마댁, 로마댁이잖아요. 로마댁이 지금 로마에 안 있고 스페인 갔다가 포르투갈 갔다가 온 동네에 지라레 하고 다녔거든요. 지라레는 사실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말로 지라레, 돌대라는 거예요. 다른 외부로 계속 돌아서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 갔다 오면 여러분 진정한 로마댁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로마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삶, 이 자체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 그 자체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로마댁 여러분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또
Mettendo video, amore, hai capito? Tu indica tu, amore, di vino, bevande. Amore, fa vedere tu che cosa c'ha, indica un pochino. Corto possibile. Facciamo un espresso qua. Ok, ok. Poi abbiamo molto vino qua. Abbiamo rosso. Rosso di Sirà. Molto buono, va vino di successo. Sì. Poi abbiamo Monte Sultano. Monte Pulciano. Oh. Abbiamo da Bruce, molto buono questo. Oh, Monte Pulciano, sì, sì. Poi, poi andiamo di no, di gelato, le cose. Limoncello hai fatto? Limoncello pure, non ho fatto io. Così poi andiamo a gelato a parte. Tutto dolce. Dolce. Di là. Questo dolce pure qui, un pochino faccio. Crostatina. Sì, crostatina. Mignon. Ok, di buie, pure tutto bei gelati. Gelati, ce la abbiamo. Tutti i prodotti italiani, gusti, sì. Tutti i gusti italiani. Poi tutto questo davanti, bellissime Fontana di Trevi. Poi qui. Tavoli. Tavoli, bellissimi tavoli. Amore? Posto, poi Damiano. Ciao. Ciao ragazzi. Quanto tempo! Come oh mamma mia, quanto tempo! Sto bene, sto bene. Ti manchiamo. Veramente, guarda, qui mai visto una cosa di genere. Però 제가 자주 오는 자주 오는 그 바에 바로 앞에 주인은 똑같아요. 아까 그 다미아노하고 예, 같은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과 젤라또와 그리고 화장실 안내 그리고 이 바깥에서 이탈리아의 태양과 함께 젤라또를 먹으면서 즐거워 했었던 그런 것이 마치 정말 이 마치 또 미네 아머네 맘마미야 예 친구 아머네 이런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정말 그 옆에서 도와드리고 막 젤라또 사는 거 그다음에 저희 로미오 줄리시랍니다. 그 그리고리 페카 그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 안내하면서 왼쪽 화장실은 여성 가는 곳 이러면서 안내했었던 이런 곳 모든 것 이 트레비 분수의 같은 집이거든요. 아까 제가 안내했던 그 집하고 너무 그리웠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꿈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꿈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빨리 여러분 오셔야 돼요. 빨리 배고플 땐 이렇게 들고 먹었었던 이런 빠니노 예. 너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마치 제가 지금 꿈에서
꿈에서 지금 꿈을 꾸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Mamma mia, amore, più presto possibile vediamo, amore. Mi manca tanto. Mi manca veramente tantissimo. Salaisnen i 느낌, 여러분 아시죠? 트레이브스를 배경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최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정말 학수고대. 여러분, 로마의 쌍둥이 아이들, 늑대 젖을 빨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 폴리치아 로마, 비바 로마, 솔로베스. 본조르노. 꿈에봐. 네네. 꿈에 로마 불리다. 분수도 분수지만 여러분, 관광객들의 이 밝은 표정, 그리고 예, 팬데믹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한 자연의 힘. 지금 여기의 온도는 여러분 약 33도. 푹푹 찝니다. 푹푹 찌는데 예, 관광객은 뭐예요? 열심히 즐기는 거죠. 열심히 즐기고 운동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예. 모두들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팬데믹 관계 없이. 이 관광객이나 행인들의 모습도 저에겐 모두 다 즐거워 보여요. 자, 화려한 분수는 아예 가려졌습니다. 항아리를 선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상점의 주인, 가장 많은 욕을 공사 중에 퍼부었다고 전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요. 당대 건축가 니콜라 살비가 만든 이 항아리는 바로 당신에게, 욕을 한 당신에게 주는 선물로 이 항아리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 상점은 지금 여러분의 보시는 85번지 현재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항아리는 지금 우리의 예, 이 위치에서 분수를 완전히 가로막았답니다. 분수 소리를 뒤로 한 채 화려한 지중해 과일이 예, 마치 아,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생과일이랍니다. 향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유감이에요. 이 거대한 예. 체드로 레몬하고는 또 틀리는 남부의 체드로 예. 현재는 국가의 관공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축물입니다. 인쇄, 정부의 인쇄물을 인쇄하는 인쇄소, 정부 인쇄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트레비 분수와 연결된 건축물. 바로 저 끝자락의 벽이 트레비 분수가 되는 거고요. 군인 아저씨가 있는 곳, 바로 오늘날도 물을 공급하는 곳이랍니다. 팔라추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폴리 가문의 건축물. 1520년대의 건축물이에요. 후반 르네상스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건축물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신 트레비 분수가 로마 2000년 동안 아직도 채석되고 있는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 트라베르티노라고 하는 대리석. 아주 하얗게 새 분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 준 곳에 때를 다 벗겨내고 예, 오랜 복원 작업 끝에 만들어진 분수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트레비 분수의 외곽. 아까 보셨던 항아리도 보이게 되죠. 이 둘입니다. 이 둘. 대리석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로마의 콜로세오도 로마의 웬만한 건축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라베르티노라고 하는 대리석의 건축물이 바로 이 폴리 건축물에 에워싸면서 화려한 분수가 1732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로마 세계 중심지의 거리 풍경입니다.